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이 3시 58분 하루 경매장 모습입니다. 오늘 방어가 7,000kg 이상 나왔는데 방어값이 좀 낮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아니네요. 전통은 일산 같은데 방어 뭐 참돔 이렇게 있네요. 오늘 방어 잔치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 방어가 7,000kg 이상 나왔습니다. 네. 방어 잔치하는 날. 동상입니다. C4 한길 동상. 자연산. 자연산 참돔 2만원. 그 다음에 놀래미네요. 자연산 놀래미. 예. 28,000원 자연산 놀래미. 꽃게가 좀 비싸요. 꽃게 2만원 꽃게 2만원입니다. 대방어 키로에 8,000원 예. 소방어 소방어 키로에 7,000원 예. 제주광어 21,000원 제주광어 21,000원입니다 대도미 키로에 25,000원이지 25,000원 예. 그다음에 예 자발이 35,000원 예. 키로에 그렇습니다. 농어 양식. 22,000원. 그다음에 완동항어 3kg짜리. 완동항어 3kg짜리 28,000원 예. 그다음에 중도미. 중도미. 가성비 21,000원. 가성비 참돔. 완동항어 2.5kg짜리 완동항어 2.5 26,000원 예. 딱동 15,000원입니다 딱동 자연산 농어 15,000원 가성비 농어 12,000원 예. 숭어 11,000원 숭어가 11,000원입니다 참숭어 개숭어 박스에 3만원 이건 몇 미짜리요 예. 요 큰 거는 요 9,000원짜리입니다 말이에요 9,000원 오늘 병어가 많이 와가지고 병어도 좋네요 오늘 잔치가 병어 그 다음에 방어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여기 한길동상이었습니다 고등어 요거 육미 4만원인데 요거 정말 와 완전 이건 살아있는 거라고 볼 수, 사는 걸 꺼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해가 4만원입니다 6만원 아 육미에 4만원 요 단새우 요거 45,000원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2kg입니다 45,000원 여기 한길동상입니다 C4 C5 C6 사이에 있는 오복상입니다 8kg대가 요거는 지금 정확하게 7kg 나가는 건데 5,000원 오늘 5,000원 8kg대는 7,000원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거 9,000원대 있습니다 여기 오복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가져갑니다 오늘 또 계획이 없는 거 가져가는데 아 일단 가져가 봅니다 예. 예. 예, 지금 내가 가져간 거 똑같은 사이즈 예, 이거 7kg짜리 내가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어가 오늘 7kg대 5,000원부터 8kg 나가는 게 또 경매차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7,000원 그 다음에 9,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광어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3kg대 완도산 28,000원이고, 참돔 3kg대 24,000원. 줄돔은 0.8kg대가 6만원, 숭어는 소자가 5,000원. 좀 큰 거는 13,000원 그래 나갑니다. 요 숭어 그래 있고, 그 다음에 요 방어가 여기 이제 9,000원짜리.
9,0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요거 이제 7,000원짜리인데, 요건 사이즈 조금 조금의 사이즈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제가 키로에 5,000원짜리 7키로를 한번 가져가 봅니다. 지금 많이 해갔네요. 그럼 여기 얼마짜리도 있는 거야, 이거? 어, 저 맨 왼쪽이 내가 지금 한 거 5,000원짜리, 그 다음에 뭐 여기, 그 다음에 뭐 여기 7,000원짜리 있는 거야? 7,000원짜리. 그 다음에 큰 거는? 요거는 5,000원짜리. 어, 뭐 그게 그건데, 사실 경매차 같은 거 그런 겁니다. 그건 9,000원. 저 떨어졌다. 어. 여기 오복입니다. 오늘 한번 또 계획이 없던 짓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4시 21분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대게가 1200kg, 그 다음에 킹크랩이 2100kg 정도, 꽃게가 오늘 6500kg 밖에 나오지 않아서 꽃게 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입수한 정보로는 꽃게가 대짜 A급이 25,000원, 26,000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여기에서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게 경매 시작하네요. 일단 4만원, 위에 대략해서 일단 4만원 제시골 나오는데 한번 낙찰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500원에 일단 낙찰이 됐습니다. 38,500원. 일단 여기서는 정품입니다. 38,500원, 그 다음에 좀 못한 거, 꼬물이나 죽은 거, 이런 거 지금 13,000원 열에 나왔습니다. 13,000원. 그런데 오늘은 꽃게가 물량이 적게 나와서 올랐습니다. 오늘은 18,000원 이렇게 나가네요. 이거 매일매일 입찰 경매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만진입니다. 꽃게가 오늘은 좀 올라간 편이에요. 꽃게가 어제보다 올라갔습니다. 아, 그거 올랐어요. 17,000원. 대짜가 22,000원. 대짜가 22,000원. 여기 지금 팔고 갈 수 있는 거. 예. 네. 이건 얼마? 15,000원. 그래도 물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것 치고는 여기서 가격이 팡 뛴 느낌은 안 해요. 예. 왜냐면 그 눈치 봐 가지고 많이 못 올리시는 것 같아. 맞아요. 가장 예, 이게 남기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량이 많이 올랐는데, 낙찰가가 비싼 거는 얼마 갔어요? 오늘 25,000원 갔다. 25,000원까지 나갔으니까 거의 따블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 대성입니다. 여기는 성님입니다. 바깥을 보기 똑같지만 D1, D2 사이에 있는 성님인데, 꼭 오늘은 뭐 가격은 비쌀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물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여기서 파는 거는 그렇게 많이 못 올리고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대신 마진을 별로 못 파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여기서 가장 낮게 파는 거 숯꽃게 작은 건데 이게 15,000원. 그 다음에 숯꽃게 대짜가 22,000원인데 게장용은 뭐 양념이든 뭐 이렇게 할 때는 요 작은 거라서 요거 정말 좋습니다. 절지 들어가는 건데, 절지. 45,000원. 이게 절지인데 45,000원 시작하네요. 절지인데. 45,000원 된 겁니다, 절지인데. 후절지 요거 더 못한 거는 25,000원 이래잖아요.
지금 품질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 절지가 많고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산수율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가격 형성된 거 보니까 25,000원. 앞에 있는 거 이거 사이즈 같은 건 크고 이런데 절지 뭐 투절지 이러나 그랬는데 25,000원. 일단 산수율이 그래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7,000원. 요즘 앞에 있는 거 67,000원 같네요. 7만원 위에서 제시콜 시작해갖고 지금 67,000원. 예, 보기보다 산수율이 그래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67,000원, 68,000원. 오늘의 A급.